안녕하세요. 오늘은 빨대를 이용해서 물고기 뼈를 만드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 빨대에 모루를 끼우며 소근육 조절력을 기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놀이의 준비물은 빨대, 가위, 종이상자, 글루건, 모루, 눈알 스티커가 필요해요. 이제 빨대 물고기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빨대 중간 부분에 가위로 구멍을 내주세요. 모루가 통과할 수 있도록 양쪽에 구멍을 내주세요. 구멍 낸 빨대를 모루에 모두 끼워주세요. 모루에 끼운 빨대를 곡선을 그리면서 잘라주세요. 아래, 위 모두 잘라주세요. 물고기 머리와 꼬리 지느러미를 종이 상자로 만들어주세요. 모루 양쪽 끝에 물고기 머리와 꼬리 지느러미를 붙여주세요. 물고기 머리에 눈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물고기 완성! 빨대 물고기를 두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면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같아요. 또 빨대 물고기에 자석을 붙여서 낚시놀이를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빨대 물고기 만들면서 즐거운 집콕놀이 시간 보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